안녕하십니까. 이서프입니다. 가덕도 전성항에 왔는데요. 간재미, 홍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가봅시다. 어이, 도착했습니다. 야, 앞에 보니까 오늘 제가 간재미를 모실 장소는 전성항 새로 만든 신박화재 앞에 세팅났고요. 간재미를 잡기 위해 일단 전대비로 오리나루나 아니면 다른 어떤 냉기술만의 고기를 잡기 위해 테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대단히 불길합니다. 이제 간재미를 잡기 위한 첫 번째 포인트, 보리미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개비를 두 대에다가 다 달고 싹 던져놨어요. 보리멸이 잡히면 이제 본격적으로 간재미 낚시가 시작됩니다. 보리멸도 못 잡고 이대로 집에 가는 그런 상황 발생되지 않겠죠? 딱 총난 것 때문에 왠지 느낌이 불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 캐스팅할 때 딱 총나가 재수 엄버튼 것 같아요. 딱 총난 것 때문에 왠지 느낌이 불길합니다. 딱 총난 것 때문에 왠지 느낌이 불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딱 총난 것 때문에 왠지 느낌이 불길합니다. 딱 총난 것 때문에 왠지 느낌이 불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불이란다. 보리멸을 옆에 고수분한테 얻었습니다. 역시 고기를 얻는 게 더 빠릅니다. 보리멸을 요런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갖고 요거를 바늘에 걸어가지고 착 던지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서프입니다. 오늘도 역시 출조했습니다. 오늘의 출조의 저의 목적은 어저께 형사 범죄 스릴러를 봐가지고 표적이 가덕도에서 실패했던 간재미 다시 노립니다. 느낌 있습니다. 오늘 간재미를 제가 잡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가봅시다. 날이 억수 춥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와, 입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아. 낚시의 목적을 간재미를 잡는 게 아니고, 지금 보리멸을 찾아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다리가 나왔습니다. 입질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 도다리인데 특이한 거는 그냥 도다리가 아닙니다. 보이십니까? 돌가자미네. 돌가자미. 잡기 힘들다는 돌가자미를 잡았네요. 돌가자미. 돌기 보이죠? 돌기. 돌가자미. 입질 전혀 없었고요. 그냥 입마가 물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돌가자미. 돌기 보이죠? 돌기. 도다리 지금 금어깁니다. 잡으면 안 됩니다. 돌가자미. 저 낚시하면서 돌가자미 처음 잡아봅니다. 오늘 돌가자미에 이어서 제가 또 간재미까지 가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쭈꾸미 나왔어. 쭈꾸미 아이가 문어 아닌데 어쨌든 오늘 뭐 왜 이렇게 다 나오네. 얘도 살이 줄게. 바람 엄청 많이 불고 진짜 추운데 돌가자미 나오고, 그리고 쭈꾸미인지 문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나오니까 기분 좋습니다. 갑자기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게 진짜 생활 낚시네요. 특정 대상 어종 없이 정개비 만두세통 가지고 던지고 시간 때우고. 아, 그렇죠. 이 여유 있는 이 생활 낚시 좋죠. 하루 종일 바닷가 앞에서 이 뭔가 몸에 있는 체내에 쌓인 독을, 아 독이 아니지, 스트레스를. 안녕하십니까, 이선부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보리멸을 꼭 잡아야 됩니다. 와, 자, 보리멸을 잡으러 오늘 한 바퀴 내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바늘이 그동안 보리멸에 안 맞는 바늘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쪼개난 바늘을 해가지고 보리멸을 잡을 수 있는 보리멸 바늘을 사다 오늘 기필코 보리멸을 잡겠습니다. 아, 목적이 보리멸이 아닙니다. 보리멸을 잡아 보리멸 미끼로 간재미를 노리는 건데 일단 보리멸은 못 잡고 있으니까 간재미보다 보리멸 잡기가 더 힘든 것 같아서 새우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프입니다.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간재미를 진짜 잡으려고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나왔는데 제가 중간에 계속 실패한 게 보리멸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그 파는 그 칵테일 새우 있다 아닙니까? 사이즈 좀 괜찮은 거 그걸 좀 사가지고 칵테일 새우로 밤에 간재미를 좀 노려보려고 왔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해동시켜 놓고 보니까 와, 이거 간재미가 아니라 그 느낌에 감시가 물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새우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어? 아, 이거 낚시하다가 만난 우리 동네 그 꼬마 낚시인인데 미래의 대형 낚시 유튜버가 될 거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예예. 예. 어디 삽니까? 영원동이. 영원동. 주로 하는 낚시 원투 낚시입니까? 원투. 원투. 오케이. 그 최근에 잡아본 제일 큰 물고기가 그레이미. 소년과의 만남을 끝으로 더 이상의 손님은 없었습니다. 오늘 또 출조했습니다. 아, 똑같은 장소인데 그 엊그제 제가 그 뭡니까 미끼를 칵테일 새우로 밤에 낚시를 했는데 아무리 미끼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막 목이 띵띵 굳고 막 몸에 서리나고 아낌없이 잘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하루 쉬고요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진짜 오늘 못 잡으면 와, 이번에도 또 꽝친 영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 제발 오늘 새우에 간재미가 한 마리 나오기를 제발 간절히 용왕님 기도합니다. 진짜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딱 총난 것 때문에 왠지 느낌이 불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 캐스팅할 때 딱 총나가 재수 엄버튼 것 같아요. 딱 총난 것 때문에 왠지 느낌이 불길합니다. 딱 총난 것 때문에 왠지 느낌이 불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딱 총난 것 때문에 왠지 느낌이 불길합니다. 딱 총난 것 때문에 왠지 느낌이 불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딱 총난 것 때문에 왠지 느낌이 불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딱 총난 것 때문에 왠지 느낌이 불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딱 총난 것 때문에 왠지 느낌이 불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딱 총난 것 때문에 왠지 느낌이 불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yeah.